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19년 590 제1순환 3회 복돈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법적 성질을 물어봤을 때는 뭐 쟁점의 정리를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 좋죠. 이런 구체적인 목차는 흉내내야 된다. 사실 행정계획인지 여부는 설문에서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의의를 써주는 대신 이 정도 쓰면 딱 좋습니다. 다음, 행정계획이라면 학문적으로 행정계획이라면 그 계획의 법적 성질은 뭐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도 보기는 좋네요. 학설 및 판례 묶어서 쓰는 스타일로 썼어요. 학설 및 판례를 묶으면 한 세 줄만 써도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세 줄, 네 줄. 검토 및 소결을 풍부하게 쓰는 스타일. 자,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네요. 계획 재량은 실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 재량은 행정 계획이면요. 행정 계획이면 계획 재량 인정되는 거죠. 교수님 예시 답안에 있어가지고 옮겨놓긴 했습니다만 실전 답안지 같으면 형량명령 원칙 이전에 계획 재량에 대한 법리를 밝히고 의의 정도, 비교적 방법이나 형성의 자유라는 의의 정도 밝힌 다음에 일반 행정 재량과의 차이점, 구별점, 뭐 그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교수님이 쓰긴 했지만 우리가 실전 답안지면 사실 쓰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한 이 정도 딱 쓰면 좋네요. 다음, 설문 2에서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거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취소공을 제기했다고 나올 겁니다. 취소공의 적법성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는 1순환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나왔죠. 자, 그렇다면 큰 목차가 뭐가 된다? 갑의 취소공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 나올 테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기는 별도로 뺐네요. 같이 쓰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4는요. 공권력 행사인지, 즉 성립 요건에서 공권력 행사라는 두 번째 요건 타고 내려가고 그리고 신청권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인지,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냐 라고 본다면 여기서요 뭘 써주게 된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쓰게 되는 거죠. 다만 설문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앞에서 뺐죠. 뺐으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에서 쓸 때는 위치는 정확히 여기야 됩니다. 여기서 써줘도 되겠고 아니면 로마자 2번에서 법적 성질을 미리 검토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행정계획이므로 이러한 행정계획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 즉 행정계획을 변경시키는 것 또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두 줄 내지는 세 줄 나오겠네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신청권 필요성 여기서는 중요하죠. 그 신청권으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을 목차를 바꿔서 좀 자세히 썼습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 의의, 보통 의의는 항상 써주면 좋은데 뭐 한 두 줄 정도로 막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세 줄까지는 상관없어요. 성립 요건 관련된 판례 쓰고 그리고 포섭을 풍부하게 들어가는 사안의 경우 포섭은 이만큼 많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팁으로는요, 눈에 보이기 쉽게 강인 법규성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 구조 3항은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지금 이분은 이제 사익보호성인데 이렇게 강인 법규성 관련된 내용, 사익보호성 관련된 내용 이럴 때 강인 법규성과 관련하여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목차에서 눈에 띄게 써주는 것이 수험 스킬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인용 가능성 물어봐서 질문 형태로 목차를 땄네요. 구별 여부. 특이한 통제 방법에서 실익이 있다는 걸 실익을 목차에다 적어주는 스타일은 또 처음 봤는데 보기는 좋네요. 판례자가 약간 커서 눈에 확 띄네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검토 및 소결 좋고요. 뭐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이 정도 딱 좋습니다. 형량명령 원칙 위반 요 의미 내용 그 다음에 효과. 효과에 맞게 3포섭 해주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보면
특정인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나 그 침해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적격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본다.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정해제 신청인 바. 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참조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특정인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은 판례가 말하는 구심법.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원고적 계획 주관적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적 법률상 이익이니까 국민의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로만 따진다는 건데 나중에 해당 파트 들어가면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러분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흉내내면 이게 좀 이상하게 논리가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따라할 부분은 좀 아니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 판례 키워드, 구체적인 원고의 법률상 이익 침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안은 처분이 일반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일반 국민의 객관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사안의 경우 형량명령 원칙으로 판단을 하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량명령 원칙으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위반이 아니라면 비례 원칙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면 파생 원칙 내지는 일반 원칙이니까 이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보통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파생 원칙이긴 하지만 여기서요 공익과 사익 이익 형량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써주는 게 틀리진 않는데 형량이 하재가 없어서 적법하다면 일반 비례 원칙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형량명령 원칙의 비례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본다면 형량명령 원칙 위반이 아니라면 일반 원칙인 비례 원칙도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요. 비례 원칙에서는 공익 또는 사익에 대한 형량도 이렇게 좀 포함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형량명령 원칙 위반이 아니면 사실 비례 원칙 위반이 되기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는 좀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다음 심플하게 쓴 답안인데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정치변정님 승리하고 썼습니다. 키워드가 잘 들어갔죠. 전문적 기술적 정치적 판단을 기초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수단을 조정 종합해서 문화재보존이라는 일정한 장래 질서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작용이다. 행정 지침이다. 좋습니다. 재량행위인지 여부까지 잘 써줬네요. 체제형식 문헌, 그 다음에 참조 조문, 설문 내용, 포섭의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춰주네요. 아주 좋습니다. 설문 해결 써줬고요. 쟁점이 빠진 걸 뒤에다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보론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보충적으로 논해준다 이런 말이죠. 행정계획이라면 행정계획이 법적 성질이 뭐냐? 도식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잘 썼네요. 다음. 거부 처분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질문 형태로 목차 잘 땄습니다. 그러면 목차의 논리적 근거만 성립 여건 그리고 신청과 필요성 여부 결론만 내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이 쟁점이죠. 쟁점화 시킵니다. 쟁점화가 나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뭐예요? 쟁점 이름, 쟁점 명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름 명자. 그 다음에 학설은 아직 암기가 안 됐더라도 판례는 써줘야죠. 판례. 소결. 결국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쟁점 이름 쓰고. 일단 쟁점 이름은 중요해요. 쟁점 이름 쓰고 그 쟁점에 대한 판례, 판례 또는 결론. 이것만 내려도 점수는 다 받습니다. 기억하시고. 그게 빠지는 게 좀 안타깝네요. 신청권이 인정되느냐. 의미 성립 요건, 관련 판례, 판례가 빠지면 안 된다고 했죠. 검토해서 생각건데 강행복성과 관련해서 사익보상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사포섭해줬으면 좋았겠다. 조문을 현출한 건 아주 좋았습니다. 사익보상 취지도 있다. 행정체 의무, 강행복귀성. 강행복귀성의 단어를 꼭 넣어줘야 돼요. 강행복귀성과 사익보상은 공권의 성립 요소 두 가지니까. 나머지 잘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답안지인데요.
좀 이렇게 약간은 쟁점화 시켜야 될 부분이 좀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훌륭합니다. 문제점 확실하게 팔래. 문제점을 사실 저는 이제 검토 및 소개에다 넣어주는 게 왜냐면 이 파트는 웬만하면 좀 읽으려고 하니까 교수가 뭐 써주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행정명령어칙 의미 내 호화 좋습니다. 사전 판결 가능성은요. 여기는 논리는 좀 깨졌네요. 적법하면 사전 판결 가능성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판결 가능성은 위법할 때 논의하는 거예요. 위법해서 취소하려고 보니까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위법한데도 현저히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 때문에 위법한데도 그냥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즉 위법한데 기각 판결하는 거 이게 바로 사전 판결이죠. 적법하면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행정개혁은 사전 판결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했죠. 그 정도만 알아둡니다. 다음. 여기도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쟁점을 빼놓고 썼어요. 좋습니다. 의의를 쓴 다음에 소개를 쓰는 게 이게 FM이에요. 정식이죠. 나중에는 시간이 없을까봐 얘를 생략할 뿐인 겁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원래 FM이에요. 일순한테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법적 성질 처분서, 학설 및 판례 쓰고 검토 및 소결. 좋습니다. 이렇게 학설 두 줄인데 판례는 한 네 줄. 이게 가장 좋은 구도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럼 여섯 줄인데 적어도 네다섯 줄은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학설 및 판례를 묶을 때는. 검토 및 소결은 다다익선. 그렇다고 말을 늘려 쓰지 마세요. 설문 내용 참조 조문을 막더 쓰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자, 다음 쟁점 변경님 관련하여 검찰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상 조리상 신청권으로서 개입변경 청구는 있는지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법행위와 거부처분에 해당되느냐? 거부처분 성립요건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신청권 필요성 신청권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견해 다툼이 있지만 팔래 곧바로 그냥 끝냈어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얘를 나중에 신청권 필요성 여부를 부수쟁점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 썼다는 느낌을 주니까 강행법규성, 사회법성, 인정여부에 관해서 이럴 때 인정여부를 써줄 때는요.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먼저 앞으로 빼세요. 판례는 이렇게 했다. 아 여기다 썼네요. 여기. 판례는 좋습니다. 아주 답안이 깔끔하게 잘 썼네요. 다음 검토 및 소개. 생각건데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는 이렇게 풍부해 있어야 돼요. 사안의 경우.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얘네 뒤에다 이렇게 써줬네요. 가로요. 보통 문도에 이렇게 빼는데 가로로 이렇게 써주니까 그래도 눈에 확 띄네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설문의 해결. 결론. 보통 결론은 논문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잘 썼어요. 계획전의 의의. 좋습니다. 계획자랑 형량명령으로 넘어가죠. 소결. 계획자의 독자성. 이거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형량명령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사전 논의니까 간단히 써도 됩니다. 아주 잘 썼네요.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참조할 만한 답안지들입니다. 대체로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네요. 결국 이제 강약조절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소개를 좀더 풍부하게 쓴다? 강약조절? 강약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약으로 처리해서 압축할 것이냐? 약은 압축할 부분입니다. 강은 늘렸을 부분이에요. 늘려 쓴다는 말이 그냥 만연체로 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설문의 키워드와 참조조문 또는 판례 키워드, 요건의 키워드를 어떻게 매칭시키면서 대입시켜서 포섭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